OpenSKR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위에 하나 공지가 있어요. 2018년 8월 31일 공지인데 교육법인 설립입니다. 이걸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여의치가 났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에 참여할 주주를 일종의 공개 모집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입니다. 목표 금액은 3억 원 정도를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장 평균 수익률, 자본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죠. 그렇죠? 1.2배 정도 전후를 배당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현저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지향을 해요. 교육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영리 지향의 교육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지향 연구개발과 학습 지원 목표이니까 이 정도의 배당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주 형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분은 1,000만 원당 현재 지금 팀 주피터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당 1% 정도 지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주분들은 1,000만 원당 0.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보다 절반이에요. 팀 주피터는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3,990만 원 되어있죠. 4,0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발자들이 여기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해서 총 몇 명이냐니까 38명.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다 맞진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35명 전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들 있고 그리고 이분들 이제 100만 원에 대해서 0.1%, 500만 원에 대해서 0.5%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1% 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팀 주피터 대표만 이제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약 4,0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는 현물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교육법인을 설립을 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주주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당 0.5%, 2,000만 원당 1% 지분을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설립 모집 자본금이 되겠죠. 모집 자본금은 유치원에서 대학 과정에 요 캠퍼스 있죠. 여기 LMS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 구축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 지금 이 오픈에시의 여기에 프로젝트 메뉴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프로젝트의 항목에 있는 이것들이 다 대학원 코스들입니다. 대략 한 50개 정도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코딩 예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 예제라고 한다면은 어디 있나요? 이건 메인 페이지군요. 여기 아무 페이지라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특히 에너지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모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코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이트에 데모 보면은 트럼프나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트럼프 똑같죠. 여기 있는 게 코드 예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어떤 자리를 지금 잡아놓은 곳이고 어떤 모듈을 작성하겠다고 돼 있지 실제 우리가 쓸 상용 수준의 모듈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작업들, 이 코딩 우리가 코딩하는 모습을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과정을 보여줘야지 대학원 수준의 학습자들이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예제들을 작성해야 되는데 예제들을 작성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저희가 1,000개 이상의 앱을 작성을 해야 돼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펑션 하나하나가 하나의 앱이에요. 그런 앱들을 1,000개 이상 모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마 저희들 국내 인력으로는 좀 만들 것 같습니다. 국내 인력들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상급 프로그래머들 몇 사람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원격 교육 기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기관인가를 받게 되면은 요 캠퍼스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데 대해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 90만 원은 고용노동부죠.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건이 법인 사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도 집행할 거고
그리고 원래 9월달 다음 달부터죠. 오픈AI 블록체인 기술과 교육 사이트 이두 개죠. 대학 과정 사이트와 대학원 과정 사이트. 유치원부터 대학 과정이죠, 그죠? 이두 개의 사이트를 전국의 각 대학들과 기관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닐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다닐 겁니다. 그 비용도 물론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연말까지 학습자를 만명 이상 끌어들여서 유치원부터 대학 과정까지 9천 명 정도,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1천 명 정도, 이렇게 만명 정도의 학습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유료입니다. 무료가 될 수는 없죠. 유료가 되어야지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지분 배당이 가능하죠. 배당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유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팀 주피터 내부에서 논의해서 한 달 수강료 혹은 1년 수강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겁니다. 이런 용도로 모집 자본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모집에 참여하실 분들은 약정 금액, 자기가 이번에 주식 모집하는데 얼마 정도를 참여하고 싶다. 지금 목표 금액이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얼마 정도를 모집하고 싶다, 참여하겠다는 거면 그 10%를 먼저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좌는 8월 30일 날 팀 주피터 대표인 도영민 계좌입니다. 그 계좌가 이 링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링크돼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다 링크 해놓을 거예요. 계좌 여기다 링크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90%는 9월 10일 날 맞이 입금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3억이 모이든 뭐 3천만 원이 모이든 그 모이는 금액을 법인 설립에 교육법인 설립에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억이 다 모인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온라인 원격 교육기관 인가 신청부터 해서 다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두 개 유치원 대학 과정의 LMS 작성과 그 대학원 과정의 코딩 예제 작성,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사이트 순회 세미나, 요 세 개 항목 하나 둘 세 개 항목이 3억 원이 안 되면은 요 세 개 항목이고 3억 원이 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두 개 요 항목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 메일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문의는 받지 않고 팀 주피터의 그동안 활동, 지난 활동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주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활동에 대해서 이전의 활동 내용들을 쭉 지켜보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가 너무 없다고, 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딱 적어놓으니까 그럼 아무 말도 못하나?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우리 팀 주피터의 활동을 대략적이나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문의, 그럴 때는 이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른다. 팀 주피터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